자식들이 있으니까 연락은 하고 살 거냐? 안 해요. 도망다니느라 새끼 있는 것도 까먹었나 봐요. 안 믿어. 정말이에요. 아유, 몰라요. 믿든 말든.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두고 봅시다. 두고 봐요.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. 왜 안 받아? 자기야, 전화 왜 안 받아? 그 사람들 또 왔단 말이야. 또 보제 또 올려나 봐. 당신 별일 없지?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 줄 알아? 뭐가 그렇게 길어? 빨리 끊어. 사업 내기가 그렇게 간단하냐? 아야, 아버님 그만 들어가세요. 제가 여기 깨끗하게 쓸어 놓겠습니다. 잔말 말고 얼른 쓸어. 아니 저 아침 공기차인데 아버님 감기라도 드시면 이제. 내 감기 걱정하세요. 마당 한 번 안 쓸어? 조소까지 제대로 쓸어. 아이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. 게으른 사람한테는 가난이 도적처럼 온다고 그랬어. 아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가난이 도적처럼 몰려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? 어째서 가훈이야? 자네 좌우명으로 내가 준 거야. 아니 저의 좌우명이 곧 고시 집안 좌우명 아니겠습니까? 5분 전. 예. 잘했어. 감사하게 먹고 열심히 일들 해. 네. 예, 장인어른. 먹자. 예. 예, 영민아. 너희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? 인류 호텔은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던데. 서영이 아버님은 새학기 시작 전에 하라고 그러시는데 의논해 봐야 돼요. 그럼 뭐 2월이나 3월 주엔 하겠네. 어휴, 그래봐야 석 달밖에 안 남았다 얘. 아, 신랑 쪽이야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괜찮지만 신부 쪽은 바쁘겠다. 혼수 예단 할래면. 아니 저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돼? 뭘 해. 보통 신랑은 집을 놨는데 아 서영이더러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집 사줄 형편도 못 되고 우선 서영이 빌라에서 시작을 해야지 뭐. 서영이 혼자 사는데. 그렇게 하기로 했어? 아니요. 서영이가 제 형편에 맞춰줄지는 의논해 봐야 돼요. 네 형편이 뭔데? 32평 정도 전세요. 예. 빌라에서 살던 애가 그렇게 되겠어? 안녕하세요. 주말 잘 쉬셨어요? 미술은 잘 못 쉬었지? 먼 곳 때문에. 네. 한번 읽어봐 주세요. 메일로 보내지 왜? 초고는 메일로 안 보내요. 버릇이야? 네. 출판사에 있으면서 작가 프로필 때문에 간단한 인터뷰는 해봤지만 정식 인터뷰는 처음이라 봐주세요. 한영미 씨 만나보니까 어때? 까다롭다는 정보가 맞아? 왕지수였어요. 뭐?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사람이었어요. 최악? 냉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 사람 맷돌에 갈아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. 사실장, 하나 물어보자.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지난주 하느라고 오늘 하느라고 다르디? 그게 무슨 말이야? 한 실장은 알아들었어. 하늘 볼 여유가 없었어요. 마음이 무거워서. 야, 약혼하자마자 왜 마음이 무거워? 이번 주에 미성그룹 프리젠테이션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 나오면서 하늘 볼 여유가 어떻게 생겨요?